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라 시내 한복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막판 지원 유세 중이었습니다. 총성이 들린 건 연설을 시작한 지 2분여가 지났을 무렵. 곧 이은 두 번째 총성, 아베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은 올해 41살의 야마가미 테치야. 그는 달아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집안에선 범행에 쓰인 것과 유사한 사제총과 화약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인근의 한 건물에 시험 발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발의 넷, 탄은 다섯, 저격에 사용된 여섯. 총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이 사건 전날 시험 사격을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니는 통일교회 건물이었습니다. 만세!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 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왔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 씨가 2대 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뉴욕에도 호보 도진 2천만 원 경긴. 근데 사람이 쓰고 3천만 원 속에 2천 원 전에 호경긴도 부조사면에 홀에 소가 그 이거라 나때 아따가 유노와 혼이 뭐 보잖아요. 저기 가서 경기적으로 가라. 며칠 뒤 우리는 한 블로거에게 보낸 총격범의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송일은 사건 하루 전인 7월 7일. 저와 통일교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입교로부터 어김없는 돈 낭비, 가정 붕괴, 파산. 그간의 경험은 제 평생을 일그러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고 생명보험금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쳤다는 것. 그분이 이제 지사시장 전에 아니 또 이모도가 여기까지 공교세로도 내 집은 생명보험금인데 다시 그 대가를 다닌데 지사시로도 근데 저는 좋은한 거는 신이지원이었거든요. 자신의 도구로니 다시 그 대그레드를 대목가라드리잖아요. 근데 다병원도가 오가네도가네 아소노고로 야진도가 냉기다이면 하라에 나갔다죠. 2020년 겨울 그는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스스로 해야 의미 있다. 희한하게도 나도 간절할 정도로 총을 가지고 싶다. 어째서일까? 아베 전 총리가 표적이 된 건 지난해 열린 통일교 관련 단체의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영상 축전을 보냈습니다. 해외 택토이트니 문제때 노력사에대기다 항 학자 소사요 하지매 나사마니 개요 효지마스. 문 일가를 다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본래의 적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일 뿐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총격 테러에 통일교의 이름이 연일 거론되자 교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친이 통일교 신자인 건 맞지만 헌금 규모와 파산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정치가 아들인데 어찌가 자기 부모가 서로 다 그냥 그렇게 다 갖다 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교단 내부자에 따르면 총격범의 모친은 독지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지가란 통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낸 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친의 헌금액은 알려진 것만 1억 엔, 우리 돈 10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통일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액의 헌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신앙에 깊다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헌금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교단 측의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한 변호사 그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베테노 자에산와 가미사마 스베테 사사게나사이토 이유노가 잔넨나가라 도지교가는 오시에 데스카라.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160만 대 이에니 오이토이테 이에니 아르 와리이래요. 이른바 영감상법.
영험한 물건을 사 조상의 원한과 죄를 풀어주어야 후손이 잘 된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지난 35년간 접수된 피해 금액만 약 1조 2천억 원.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는 곳은 청평. 교주가 거주하고 있는 청평은 통일교 신도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날은 통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조상 해원식과 조상 축복식은 영감상법이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통일교가 새로 시작한 조상 관련 의식입니다. 야마가미의 모친 또한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7대 조상까지 하던 의식은 210대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430대까지 진행 중. 일대를 30년으로 해서 보면 12,900년 전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1대부터 7대까지가 얼마예요? 처음에 하는 거기가 제일 비싸요. 1대부터 70만 원, 70만 원. 지금 직장에는 조상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일대에서 430대까지의 조상들과 일세 기원 연인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통일교 강연. 거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 今日この時間この誓約書にすべてを書いて、もう自動車から、もう家、ビルディング、ビルディング、そしてもう田んぼ、畑、もうすべてのものを全部書きなさい。わかりました。はい。毎月教会に目標があって、今月は 何百万円、集めましょう、献金しましょう。教祖はもうそうしなさいと、もう財産も全部なくなるぐらい日本人は献金しないといけない。日本が過去に韓国を占領して、ロシアがいる国を怪我してしまったので、なので、もうずっと謝り続けなきゃいけないし、統一教会にお金を渡さなきゃいけな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추방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5일 일본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 우리가 천일국이란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만물복귀 해야 돼. 더군다나 한국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조국이잖아. 곁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은 당시 일본 통일교 총회장. 고로시테 시마우야츠. 51日間のローテーで0 100万日後 中日区で0が 何箇所ですか? 고로시테 시마우야츠だと.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통일교와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노우에 요시유키. 20여 년 전 아베 전 총리가 관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보좌해온 아베의 최측근입니다. 이노우에 선생님과 모스베니 식군이 나리마이사.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그는 16만 5천여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통일교회에 입신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통일교회에 입신하지 않았습니다. 賛同を得たということで 賛同会員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し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관계된 국회의원은 117명. 다수가 아베 파벌입니다. 당류들도 절반 가까이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성 장관도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의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票を集めましょうみたいな、そのローラー作戦って言って、その自民党の議員の票集め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たんですよ。 선거철에 통일교와 손잡은 일본 자민당. 그 시작은 50여 년 전인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その若者たちを世の東西を問わず、人種を超え、国を超え、民族を超えて。
天を中心とした理想と信念のもとに指導し教育しておられる。私が文鮮明先生を心より尊敬するゆえんであります。安倍전총리의외조부이자자민당내극우파였던기시노부스케전일본수상기시노부스케는아베전총리가가장존경하는정치인이기도합니다둘을이어준건반공이념1968년1월국제승공연합이한국에창설되고3개월뒤일본국제승공연합이설립됩니다기시노부스케는이단체의일본설립을적극적으로도왔습니다일본국내에서는기시노부스케를비롯한일본의보수파정치가들이필요한정치자금이라든지그다음에선거에서표를모아주는역할이런것들을했었고요당연히한국에도박정희군사독재정권시절에그런일본과미국을연결하는라인중에하나가통일교였다라는것은공공연한비밀입니다자민당최대파벌인세이와정책연구회소속인기타무라치네오의원2013년참의원선거에서자민당의비례대표로출마해당선됐습니다당시기타무라선거사무소에서근무했던콘도씨선거사무실엔통일교관련단체에서파견나온직원이있었다고합니다세계평화연합90년대문총재내외가설립한통일교관련정치단체입니다2002년부터통일교에대한취재를이어온스즈키에이트기자그는선거당시통일교내부문서를입수했습니다조직에사활이걸린문제라며투표를독려한통지문전국의신자들에게보낸것입니다신자들에게사전투표를유도하고그수를보고하도록지시한교단내부메일도드러났습니다메일을送ったんですかね、こっちで。足立教会の地区の皆様にということで、北村さんの選挙の時に投票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いません、だからその辺、その点ごめんなさい、対応は全部。ないのは、2013年度の参議院選挙で、北村恒雄さんという自民党の選挙。その辺の対応全部、その辺の対応全部本部の。사실확인을위해기타무라치네오의원사무실을찾아갔습니다こっちでは何も対応はちょっとできないので、東京の方にお尋ね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テレビで言われてる統一教会のこととかは、何もこっちでは分かりませんので、すいません。PD 수첩의질문에기타무라의원은통일교측의지원을받은적이없다는답변을보내왔습니다하지만2019년일본나고야에서열린통일교관련행사한학자총재가참석한이행사에기타무라의원을비롯해다수의자민당의원이참석한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통일교와아베전총리그리고자민당과의관계에대한한국통일교측의입장을물었지만답은오지않았습니다저희 MBC 취재수석팀인데요 네, 대표라서 직접 만날 수 없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3년간 일본 통일교의 헌금 실태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과의 관계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가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는자칫한일갈등의또다른불씨로번질수도있습니다일본을강타한통일교스캔들이어떤정치외교적파장을가져올지우리도관심을갖고지켜봐야할때입니다